자,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제가 오늘은 김포 대명항을 갑니다. 대명항이요? 아, 거기는 왜요? 가을이잖아요. 가을철 하면 생각나는 수산물. 꽃게하고 대하가 있지 않을까요? 아, 꽃게랑 대하 너무 맛있지. 제가 어젯밤을 새워가지고 시세를 조사해본 결과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처음 가보니까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지켜드리는 호갱 전문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가을 감성에 어울리는 수산물인 꽃게와 대하를 합리적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김포의 대명항을 방문해 보고 있는데요. 물론 수도권 내에서는 가락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지만 가성비를 느끼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저것 다 하면 횟집에서 먹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꽃게나 대하 축제를 한번 찾아보니 소래포구가 충남의 남당항이 나오는데 소래포구는 몇 년 전 눈탱이를 시계 한번 얻어맞고선 가기가 조금 꺼려졌고 남당항은 하루 날 잡고 가야 할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산지에서 잡힌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조금 더 찾아보니 김포의 대명항이란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여긴 처음이라 처음 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수산물을 구매해야 눈탱이를 피할 수 있는지 저희 영상이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해봤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대명항은 인천이나 김포에서 가까운 강화도 연안에 있는 부두로 차로는 1시간 내외의 거리에 있고요. 서울 기준으로는 77km 정도 거리라 주말 가족 나들이 코스로 운전하는 아빠들이 짜증이 날랑말랑한 거리긴 해.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3시쯤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 쪽에 생각보다 차들이 상당히 많아 당황스러웠지만 시장 중간 쪽 주차장은 조금 한산한 편이라 이곳에 주차를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듯하고요. 어시장 입구에는 이곳의 특산물인 꽃게와 쭈꾸미가 조금 싱그럽게 저희를 맞이해주고 있었습니다. 입구 좌측엔 젓갈과 건어물 시장이 위치했고 오른쪽을 돌아보면 바로 대명항 어시장인데요. 규모는 그닥 크진 않았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100% 자연산만 취급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과연 그 시세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거 얼마씩 해요? 2만원? 네, 2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얼마씩 해요? 2만 5천원이요. 2만 5천원? 제일 큰 거 3만원. 제일 큰 거는 3만원? 1kg에? 2마리 올라가는 거. 일단 첫집은 거르는 게 국룰이죠. 수산시장에 호갱 안 당하는 팁은 튼튼한 두다리와 예리한 눈썰미만 있으면 됩니다. 현금으로 입금해. 사실과 현금과 달라요. 현금이 있어야 돼. 그래? 그래. 이거 카드도 이제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다르잖아. 현금과 카드. 그러니까 우리 현금 있어야 돼. 현금 좀 있어야. 와 1kg가 5,000원짜리도 있어. 와 이런 거 바로 딱 올려가지고 그래 걔는 2만원 찌개만 맞아요. 사장님 요거는, 요거 네. 3만원짜리 중에 2만원 2만원? 2만원? 네 요거 요거 2만원 얘네 사이즈가 더 크다. 요걸로 하자. 이게 더 커. 딱 보기에도 얘가 더 큰데? 좀 안 좋은 거 같아. 그래? 그럼 이쪽으로 한번 더. 그러면 이걸로 하자. 저 안에 가보자, 중간에. 거의 대부분 꽃게들 시세는 크기에 따라 킬로그램당 만원에서 3만원 정도였는데 여긴 대부분 산란기를 마치는 안캐와 숙캐를 섞어서 판매하고 있어 무조건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구매하시면 살이 다 빠진 안캐를 구입하실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가을철 꽃게를 제대로 즐기실 분들은 꼭 숙캐로 달라고 상인분들에게 따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카드가 안 돼서 최근에 카드 사용이 된다는 반가운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가봤을 땐 현금을 유도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카드와 현금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 결국 현금을 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뭐 이런 건 카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대화가 왜 아예 없어? 대하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저희의 목표는 꽃게뿐만 아니라 대하도 포함되어 있어 눈 씻고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이곳에선 대하의 수영끝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결국 마음에 드는 한 집을 찾아 꽃게 2kg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음대로 꺾어주자. 2만원 아치잖아. 표 너무 좋아. 어. 그래서 2만원 내가 한 말씀도 드릴게요. 와우, 감사합니다. 2만원요? 이거 이 정도면 어디에서 짜먹어야 돼요? 식당 갈 거요? 식당. 그럼 내가 소개해줄게. 싸늘하다. 2kg니까 4만원. 네. 여기서 왼쪽 나가면 네. 나가자마자 오른쪽 가요. 횟집 있어요. 네. 이 명함 보여주면서 소개해줬어요. 그러면 잘 해줄 거예요. 아 예예. 예. 네, 거기 대야도 파나요 혹시? 예 팔아요. 아 예. 바로 찾았어요. 새우는 또 안 팔더라고 보니까.
저희는 첫 방문이라 새우는 구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건너편 수산물 타워에서 생새우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첫 방문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매한 수산물은 여느 수산시장과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조리를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단 상인분께서 알려주신 식당을 와봤는데요. 1층은 식당에서 회를 구입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2층이 상차림비를 받고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확실히 소개를 받고 온 식당이라 그런지 친절함도 남달랐는데요. 저쪽으로 하셨으면 저쪽으로 물을 하면 물. 떠주시고 1kg는 탕이 가능할까요? 이거 많아. 꽤 많은 거네. 조리하기 전에 꼭 한번 마리수는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구입할 때 너무 빨리 담아주셔서 못 봤는데 총 8마리로 수꽃게보다는 안꽃게가 조금 많았습니다. 8마리. 8마리 큰 거고요. 네, 큰 거는 찜으로 해주시고 작은 거는 탕으로 가능할까요? 아, 주방에 다 먹으려고 알아서 해주시면 돼. 네, 2만 원 하고 저거 2kg죠? 네. 탕 2kg 하지 2만 원이에요. 탕 찜까지 해서. 네. 네. 새우도 드실 거예요? 네, 새우. 새우 키로 6만 원이에요. 키로 6만 원? 네. 새우는 깔끔하게 포기를 했고요. 식당은 상당히 넓어 많은 인원이 수용 가능해 보였고 창도 널찍해서 시장과 주차장 뷰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식당의 용역어가 명시된 메뉴판이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간이 영수증에 써주신 가격이 킬로그램당 만 원씩 찜비를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밑반찬 찐고구마와 김치, 소무침, 초생강, 낙교, 완두콩 등 아주 푸짐한 구성이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어때요? 굳이 이 집에 안 오고 옆집 갔어도 됐을 것 같아요. 새우가 6만 원이면 너무 비싸다. 6만 원이라는 게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1kg. 꽃게 6마리가 우선 찜으로 나왔는데요. 됐어. 거리까지 온 보람이. 자기 지금 너무 먹고 싶지? 나는 지금 침을 넣어. 미치겠지? 미치겠다. 기대했던 가을 꽃게의 맛은 과연 어떨지? 어때요? 어? 제일 고소한 맛. 이야, 진짜 이거를 먹으러 이 고소함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냥 고소해. 버터 같은 풍미의 고소한 꽃게 내장은 거리가 좀 있어도 올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맛이었고 수게가 아닌 안케라고 해도 수율이 80%는 차있어 꽃게 특유의 단맛과 고소함을 느끼기엔 충분했습니다. 꽃게가 비싸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개가 너무 싸가지고 8마리 이렇게 큰 거 서울에서 식당 가서 먹으면 10만원 벌써 넘어가죠? 20만원. 아 그래? 인간적으로 진짜 꽃게만 먹는다 그러면 나쁘지 않아. 숙회는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벗기면 상장은 안케에 많은 거 아니야? 이 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케나 숙회나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 노란 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안케? 봄에 먹어야지 걔네들은. 봄안케 먹으러 한번 더 와야겠다. 안케도 섞여져 있네. 지금 안케가 산란을 다 맞춰가지고 애들이 살이 없어. 알에 다 영양 보내가지고 아까 주실 때 보니까 랜덤 박스더라고. 진짜 위에는 좀 큰 게 좀 깔려져 있어가지고 와 수율이 되게 크다. 그래서 그거 보고 어디서 사나 똑같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담을 때 페이크가 있더라고. 짜잔, 내가 돌아왔다. 미나리 쑥과 팽이버섯, 콩나물까지 들어간 꽃게탕의 그럴싸한 비주얼로 나왔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맛은 내가 좋아하는 꽃게 그 찌개 향 있잖아. 그게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신당동 즉석떡볶이 향이 나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 꽃게 향 별로 안 나지 않아? 꽃게 향이네. 소주에는 잘 맞을 것 같아요. 꽃게 향이 아쉽긴 했지만 콩나물의 시원함과 적당한 칼칼함이 선선한 가을 날씨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안주 삼아 드시기에 적당했고요. 한 마리씩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 좀 울어야 되니까 나도 빨리 울어. 꽃게야 울으라고. 양이 되게 많아가지고 한 3, 4인 정도 같아. 자기 밥이구나. 밥도. 아 그렇군요. 자기 밥이었구나. 그렇잖아. 뺏어 먹는 밥이 더 많아. 여기에 살도 많고. 이런 거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못 해주는 거 알지? 짜잔. 감사합니다. 나도 발라줘. 아니, 저도 발라주고 싶은데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내가? 아,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해.
꽃게탕의 육수가 거의 한탕가급이라 라면사리 하나 추가해서 먹었는데 라면사리도 온전히 하나가 아닌 반쪽이 나왔고요. 꽃게라면의 맛은 역시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해줄 칠성사이다. 캔이 아닌 미니페트로 나와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개판이 됐지만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잘 먹었습니다. 47,000원이요. 네. 가격표가 없어 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47,000원이 나왔고요. 되게 식대가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나오긴 했어요. 시장은 네. 국물인가봐. 네, 것 같아요. 회거리보다 초장집에서 돈이 더 많이 나와요. 그렇네요. 3kg 사면 3만원 나가고. 그러네. 어. 3kg 사면 또 3만원이고 4kg 사면 4만원이고. 궁금한 게 그냥 통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가 다르지? 글쎄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겠죠. 자, 오늘은 제철 맞은 꽃게와 대화를 먹어보러 김포의 대명왕을 방문해봤는데요. 확실히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호객행위가 심하지 않아 편한 점도 있었지만 카드 사용이 조금 어려운 점과 주변 식당 내에 제대로 조리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방문하기 조금 꺼려질 수도 있는 아쉬운 점이었고요. 굳이 여기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가격에 제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수산시장 앞쪽 신식 건물에 양념식당이 많은데 저희처럼 수산물을 구입한 곳에서 처음 온 사람처럼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흑우 깐부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신식 수산타워 맞은편엔 대하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대하 드실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걸로 주세요. 큰 거. 저희는 대하를 못 먹은 아쉬움에 튀김을 한번 구입해봤고요. 자, 내 손... 게 드시고 나서 이틀은 냄새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튀김을 맛을 봤는데요. 껍질 채로 튀겨진 거. 껍질까지 같이 먹어야 돼. 아, 그치? 큰새우라서 껍질도 되게 질기고 거의 비닐에 가까워. 새우튀김은 치아가 튼튼하신 분들이라면 도전해볼 만한 메뉴인 듯 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